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사람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실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잡혀가신 자리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는 질문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순간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권세 앞에 너무도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충정어린 고백을 했던 인물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체포와 함께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그의 정체성 자체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무기력은 그저 그곳에 있는 종들과 함께 불을 쬐려 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당당하셨습니다. 이미 그가 선택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뿐 아니라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없이 피고에게 질문하고 또 어떤 대답을 강요하는 것은 유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의 폭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히 상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불법을 행하는 무리 앞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도 역시 세상의 불의 앞에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불의와 불법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며 있었어도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광야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나스의 질문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질문 앞에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분명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판장까지 따라갔던 용기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놓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문을 지키는 요정 앞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뜨거운 열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인간의 다짐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